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수형자 기록표를 제가 구해서 그 사진을 통해서 얼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사진은 왜곡된 변형된 사진이었다. 그래서 유열사의 본래 얼굴이 아니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유열사에 대한 지식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05년도에 1차 예비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보고 유관순 열사의 부은 모습을 그대로 실물 크기로 복원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등고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위가 얼마나 좌우차가 얼마나 있는지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스캔을 해서 봤습니다. 3D 스캔 사진은 원근감이 없는 무한거리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하고 좀 다르게 보입니다. 사진은 유한거리죠. 그렇지만 3D는 무한거리로 해서 좀 보는 겁니다. 이래야 계량적인 특징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왼쪽 얼굴이 더 많이 부은 모습이 여실히 잘 나타납니다. 이쪽 얼굴은 요 사진에 가깝고 더 많이 부어서 지금 노랗게 표시가 된이 부분이 많이 부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타에 의해서 얼굴이 부을 때는 1차 맞아서 맞은 자리가 바로 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붓기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았는데도 부은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걸 2차성 부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관순 열사는 구타 당한 지꽤 오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최소한 열흘 이상 지났기 때문에 2차성 부종이 생긴 겁니다. 2차성 부종까지를 염두에 두고 복원을 해야 됐습니다. 자, 이걸 더 식별하기 좋도록 색깔로 표시하면 여기 하얀 부분은 5mm 부은 곳입니다. 빨간 곳은 3mm 부은 곳입니다. 노란 곳은 2mm. 나머지 부분은 1mm 이하입니다. 얼굴 곳곳이 부었죠. 이런 데도 부었지만 이런 데는 직접 구타당하지 않고 부을 수 있습니다. 붓기가 번져서 붓게 되는 거죠. 자, 왼쪽 얼굴이 많이, 그것도 뺨 쪽에 많이 부었다는 것은 오른손잡이 취조하는 사람에게 주먹과 손바닥으로 구타당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뺨보다는 왼쪽 뺨에 더 구타가 많이 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광대뼈 부은 자리, 또 송곳니 있는 자리, 이런 자리는 딱딱한 것으로 가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거죠? 주먹으로 맞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의학 전문가라면 몇 대를 얼마만한 힘으로 맞았는지 또는 그 취조하는 사람의 몸무게가 몇이나 됐는지 이런 것까지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맞아서 부은 데다가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타흔이 맞아서 부은 것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더 지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9년 4월에 아우네장터 만세 시위 당시에 얼굴이 만약에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붓지 않은 얼굴이었다면
2019년 4월에 수감 직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얼굴 표정이 누그러집니다. 예, 그리고 얼굴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예, 뚜렷한 얼굴 인상에서 얼굴이 누그러뜨려진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1920년 3월 1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중 만세 시위를 주도했죠. 그때 많은 구타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차성 편측 부종이 있었던 겁니다. 한쪽을 많이 맞아서 아직 다른 데로 붓기가 번지지는 않고 직접 구타 당한 쪽만 부은 거죠. 그리고 3월 상순에는 붓기가 다른 데로 번진 2차성 부종, 그 중에 한쪽이 더 부은 편측 부종이 있었던 것으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타흔에 의한 부종량을 계산하면 약 32cc, 예, 32cc 정도가 부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종 상태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9월 28일까지 지속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열사의 본래 얼굴, 일상 안을 복원한다면, 복원해 보니까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체포되고 수감 중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일찍 발병했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취조받는 도중에 또 구타를 당해서 한쪽이 더 많이 부어오른 유열사의 얼굴에 대해서 그것도 복사에 복사에 복사를 해서 정확하지도 않은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지나쳐 본 결과 유열사의 본래 모습으로 인정하지 않고 좋지 않은 인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